먼저 좌우로 돌며 허리 근육을 조금 풀어보고요. 다음은 온몸의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. 우리보다 더 덥지. 준비됐으면 알렉스 뛰어! 주신 것 같은데요. 프리스비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도구 스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척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알렉스가 멋있는 척하면서 원반을 받아보겠습니다. 오~ 그냥 점프도 받아도 되는데 공중에서 괜히 한 바퀴 돌죠. 멋있는 척하는 거예요. 오~ 다음은 프리스비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. 훈련 사이 몸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있는 원반을 받아볼게요. 먼저 무릎입니다. 우와 우와 다음은 등을 이용해서 받아볼게요. 등? 오. 오. 더운가 봐. 만든 거 보여주세요. 무슨 일이죠? 한 번 더 해볼 건가요? 한 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. 던져주는 타이밍이. 등으로 받는 모습. 와! 네, 보셨고요. 앞을 천천히 지나갈 건데요. 우리 여러분들은 한쪽 손 높이 들고 흔들면서 인사할게요. 양들아, 안녕! 저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큰... 안녕. 자, 우리 이렇게 양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미션을 하면서 인사를 나눠봤는데요.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미션, 울타리안으로 가자는 미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미션 출발. 자, 울타리안으로 가자는 미션은 양들은 좁은 공간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술인데요.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가두는 이유는 양들의 건강 상태나 털을 깎을 때 울타리 안으로 가둬야 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과연 양과 양무리기의 탄력 시험 2패 두 번째 미션 성공!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미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미션 출발! 자, 세 번째 모습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양들의 엉덩이입니다. 자, 우리 양들의 마지막 미션 성공 전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 건데요. 우리 여러분들은 마지막인 만큼 양손 높이 들고 흔들면서 인사할게요. 양들아, 잘 가!